대구를 빛내는 해커톤 2023년 동그라미 팀 발표를 맡게 된 홍희림입니다. 저희는 시티마블이라는 서비스 네임으로 블루마블을 적용한 소상공인 살리기 프로젝트라는 주제로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먼저 로그인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에는 로컬 로그인과 카카오 로그인이 있는데요. 좀더 간편한 가입을 위해 카카오 로그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렇듯 대구시의 전체적인 지도와 각 동을 구분하는 초록색 선으로 구분된 지도를 볼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비스 사용 방법을 알수 없기 때문에 먼저 가이드라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 혹은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하면 할수록 대구시에 있는 각 행정구에 대한 포인트가 쌓입니다. 건물에는 추후 설명하겠지만 랜드마크가 있으며 랜드마크를 세우게 되면 완전한 자신의 땅이 되어 다른 요자가 인수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저희 서비스 내에 포인트를 획득합니다. 지역 상권에 기여한 만큼 서비스를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땅 따먹기를 할수 있습니다. 본인의 땅이나 건물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저의 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이템을 사용하여 방어 또한 가능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물별로 능력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건물마다 능력치가 다르며 비싼 건물을 지을수록 다른 유저가 본인의 땅에 방문했을 때 더욱 많은 경험치를 획득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게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목표는 대구시 내약 140개 동을 점령하여 포인트를 획득하는 것입니다. 각 동은 초록색 선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클릭하면 해당 동의 땅이나 건물을 구입하기 위한 금액을 알수 있습니다. 초록색 지역은 본인이 이미 구매한 지역이고, 빨간색 지역은 다른 사용자가 구매한 지역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을 보기 위해 주민 혹은 주마 또한 가능합니다. 본격적으로 게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비어 있는 지역을 매수해 보겠습니다. 구매하고 싶은 지역을 클릭하면 동 이름이 표시되고 공공 데이터와 연동하여 실제 임대료에 비례한 구매 금액이 표시됩니다. 한번 빌딩을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딩을 짓게 되면 지어졌다는 알림과 본인의 땅으로 색칠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다른 유저의 건물을 인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충분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면 해당 지역을 인수하여 본인의 영역을 넓힐 수 있습니다. 지금은 포인트가 부족하여 구매할 수 없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본인의 건물을 매각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마이 페이지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이 페이지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본인의 포인트 히스토리와 두 번째로는 본인의 소유 건물에 대한 요약, 그리고 세 번째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배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포인트 히스토리는 본인이 구매했던 다양한 지역에서 얻은 포인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건물인데요. 본인이 구매했던 동네에서 어떤 건물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어떤 배지를 획득할 수 있는지, 예를 들어 1월에서 가장 많은 포인트를 획득했다면 1월 동장이라는 배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시티마블이라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세 개의 큰 기술을 사용하였는데요. 가장 첫 번째로 오픈 API입니다. 이 카카오 지도 API와 로그인을 활용할 때 사용했던 카카오 로그인 API, 그리고
각 지역의 임대료를 가져오기 위한 공공 데이터 부동산 지가 API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선을 그리기 위하여 저희는 GeoJSON이라는 데이터를 전처리하여 렌더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체적인 개발 환경을 배포하기 위한 AWS를 활용했는데요. 도커를 통해 AWS 서버에 자동으로 배포를 자동화하였고, 지금 볼수 있는 것처럼 PWA라는 기술을 적용하여 외부로 개발한 것을 앱과 비슷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저의 편의성을 증가시켰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JWT를 활용하여서 조금 더 스테이트리스한 서버를 구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를 빛나는 해커톤 2023년 동그라미 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